이데일리온 서용훈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시장 뭐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고 계세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전일 미국 선물 시장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일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, 그래도 미국 시장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2%대를 도달을 하면서 미국 시장은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증시가 좀 우려감 속에서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셨을 텐데요. 그 상승폭이 조금 더딘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아시아 증시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는 3시에 마감을 했습니다만 1% 넘는 상승 마감이 이루어졌고, 홍콩 항셍 지수 같은 경우도 1.9%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좀 더딘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결국에는 한국 시장만이 갖고 있는 좀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 원인들을 살펴보면은 결국 내일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에 의한 좀 웨더도 현상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사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7천억 정도의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전일 시장에서의 1조 원 넘는 선물 매도의 흐름들에서 좀 청산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어저께 옵션과 선물 시장에서 취해졌던 외국인들의 하방 포지셔닝 자체가 오늘 어느 정도 청산이 되는 구조로만 흘러가고 있지 추가로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을 작용시키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1조 원 넘는 매도세가 좀 내일까지 청산되는 데 있어서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에서 SK하이닉스는 2% 넘는 상승이 나타나주는 반면에 삼성전자는 결국 시총 1위 종목답게 보합권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. 결국에는 외국인들 수급은 우리나라 시장이 강하게 상승과 하락보다는 박스권에 붙들려 있는 흐름들이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은 내일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정책주적인 좀 중소형주들의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. 원전 관련된 흐름들과 최근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신재생 섹터들의 정책주들의 강세가 훨씬 더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뭐 웨더 도쿄 현상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지금 주식시장 현물을 선물과 옵션이 흔들어 버린다. 지금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표현을 해주신 겁니다. 자,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? 이런 시장 흐름에서는요, 그럼. 사실 지금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야 하는 구간에서도 오늘 이번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제 강하게 나왔다는 것은 특이한 예.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요.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기서 좀 미국 시장이 좀 버텨주지 못한다거나 좀 아시아 증시가 흔들린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리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행인 점은 아시아 증시가 좀 견조하고 지금 미국 시장도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수 자체는 크게 하락할 것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. 물론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하락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상승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상당히 투심 자체는 좀 약해져 있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현재 환율의 흐름들이 1255원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시장에서는 특히나 좀 상승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런 점들을 감안해 본다라면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7천억 넘어서서 8천억, 1조까지 늘어난다라면 특히나 박스권 이후에는 시장 상승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6월물이 청산되면서 9월물로 넘어가는 롤오버 물량이 작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좀 정상화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좀 들려주셨습니다. 아무쪼록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좀 가져보도록 하죠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